부산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방송으로 7인조 아띠밴드에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 팀 결성 후 어느덧 1주년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띠밴드의 리더 박우철 씨가 직접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쿠스틱 락밴드 아띠입니다. 네, 저희는 락 장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들을 여러분들께 거리감 없이 전해드리고자 음악을 하는 밴드고요. 즐겁고 유쾌하고 또 때로는 좀 진지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저희 팀 이름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띠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가 친구처럼 여러분들 가까이서 키로 애락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친구 같은 아띠 밴드는 지난해 4월 음악학원에서 만난 친구들로 구성됐습니다. 지루하게 음악하지 말고 재미있게 음악하자라는 취지로 퍼커션, 베이스, 어쿠스틱 기타, 건반, 보컬 등 이렇게 여성 2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된 혼성 밴드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벌써 저희 아띠 밴드가 결성된 지 어느덧 1년이 되는데요. 때론 진지하게, 유쾌하게 음악으로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는 3월 22일 저녁 7시 30분 남산 성당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라이브 음악을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아띠밴드의 박우철이었습니다.